후보를 투표를 하셨는데요. 그동안 선거운동을 후보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고 또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한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. 예, 그동안 그 선거운동을 하면서 늘 시민을 생각했습니다. 우리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제 이천시의 발전을 위한 제 충정이 제대로 시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. 이제는 그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.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이천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.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이천 시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. 이번 그 국회의원 총선거도 그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. 오늘 그 사전투표를 하고 보니까 아주 많은 시민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계십니다. 우리 이천 시민들께서 차분하게 이번 총선거에 임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. 우리 이천 시민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그 투표를 하시지, 오늘 내일 사전투표에 참여하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4월 15일 기회가 꼭 있으니까 빠짐없이 모두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.